아니 얼굴 올리러 온건 맞지만 예쁘게 올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실리프팅을 하면 광대가 커져서 얼굴이 이상해진다고 다들 하잖아요.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광대가 커진다는 말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기존의 의사들이 한 10년 정도 해왔던 그런 스킬들이 어떤 광대가 커지는 스킬을 베이스로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단점을 극복한 의사들도 있고 극복하지 못한 의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대세는 기존의 방법대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아는 분이 그거 실리프팅 했는데 광대 커졌단 말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에 관한 얘기도 하고요. 그것에 연관돼서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실리프팅 할 수 있는지, 광대 커지는 거 말고 얼굴이 커진다든지 약간 넓대해진다든지 그런 것까지 어떻게 맞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그림 하나 올려놨는데요. 이거는 구슬샘인데 제가 앱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처져가지고 하관이 좀 두터워졌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입꼬리도 살짝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대가 많이 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광대 크기가 엄청 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눈이 약간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구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제가 봤는데 광대 커졌어요 라고 하시는 그 모양은 바로 이런 모양이죠. 한번 볼게요. 자, 리프팅이라는 게 살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관은 가늘어졌어요. 하지만 살을 가지고 어디에 갖다 붙였냐? 광대 쪽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원래 얼굴보다 광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좋아진 점도 있지만 약간 뭐 사마귀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호불호가 갈리는 얼굴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모양이 기존의 의사들이 계속 해왔던 실리프팅의 어떤 전형적인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의사들은 이런 단점을 극복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광대가 전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관이 가늘어지고 얼굴이 올라갔어요. 자, 약간의 단점이 보입니다. 뭐냐면은 눈이 약간 올라갔어요. 이렇게. 자, 이쪽 눈이랑 비교해보시면 알겠죠? 눈이 약간 올라가더라. 그런데 이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정도예요. 옛날에 내가 이랬던 게 나이 들수록 처지잖아요. 그걸 다시 올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눈이 좀 원래 좀 처져 있거나 평균인 사람들은 올라가는 걸 좋아하시겠지만 원래 눈이 좀 매서웠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 이제 나이 먹어서 조금 순해졌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돌아가지 않게 할 수도 있죠. 자, 가운데 눈을 보면은 눈이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살을 가지고 딱 여기까지만 올려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눈이 올라갈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뜩이나 광대가 큰 사람이 많기도 하고요. 옆광대가 커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광대 커지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다음 슬라이드 갑니다. 네, 구슬샘의 얼굴 변천사인데요. 20대 초반의 얼굴에서 30대 중반부터 실리프팅을 한 번씩 한 거예요. 점점 얼굴이 갸름해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얼굴이 점점 카리나님 턱선과 비슷하게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대가 거의 커지지 않았죠. 약간 커져 보이는 것은 말취약이 들어간 직후라서 그래요. 시술 직후라서. 고전적으로 실리프팅 할 때는 이렇게 실을 넣거든요. 여기서 아래로 실을 넣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실은 양방향 실이에요. 이게 맨 처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한계가 뚜렷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양방향이기 때문에 돌기가 이쪽과 이쪽이 다르거든요. 근데 역할도 달라요. 높은 쪽의 돌기는 실을 고정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아래쪽의 돌기들은 얼굴을 당기는 데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것도 스킬풀하게 잘 넣었을 때 그렇고요. 뭔가 잘 못 넣게 되면은 고정이 되었어야 할 부위가 아래로 딸려 내려오게 돼요. 왜냐면 아래에서 얼굴이 당기니까 이쪽 돌기의 방향 때문에 피부가 이쪽으로 당겨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환장하게 되는데 조직이 아래에서 위로 가고 위에서도 아래로 오고 그래서 실의 중앙 부분에 조직이 모이기가 딱 좋아요. 그 부분이 바로 광대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실을 넣을 때 짧게 넣을 수밖에 없는 부위도 있지만 후하게 쳐져서 실을 가장 길게 넣을 수 있는 부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실을 넣었을 때 이쪽 빨간 쪽 부분은 실을 고정하는 부위가 되고 실제로 당겨오는 부분은 여기만 당겨오는 거예요. 절반의 실만. 그래서 여기 있는 피부가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얼굴은 올라오지만 광대가 커질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사진처럼 광대가 커지는 모양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있는데요. 자, 이 부분처럼 실을 여기다 넣어서 여기까지 가는 거 짧게 넣을 수밖에 없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면 실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요만큼만 들어갔잖아요, 실이. 그러면 이 부분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자르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르고 나면 실이 요만큼만 있게 되는데 실에 고정된 부분이 절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고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짧고 얼굴의 조직을 끌어올리는 부분이 많이 남았어요. 이럴 때 단점은 뭐냐면 고정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이 안 되면 실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가 뜯어지면서 아래로 실이 내려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방향 실의 단점은 고정 부위가 취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앞에를 좀 자르고 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안 돼요. 네. 자르고 넣을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짧게 들어가는 부분은 항상 고정이 약해진다. 그게 단점이에요. 자, 그리고 고전적인 방법의 또 단점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자, 손을 측두근에 대고서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상당히 무버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인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질 때는 여기서부터 막 처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올릴 때 여기서부터 차곡차곡차곡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다는 게 전통적인 방법의 단점이에요. 처진 얼굴을 여기까지는 가져왔는데 이것을 이 위로 들어 올릴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인 거죠. 아까 조직이 광대까지 왔잖아요. 이 조직을 다시 위로 끌어올릴 수 있으면 광대가 커지지 않을 텐데 그런 방법이 없었다는 게 옛날 클래식한 방법의 단점들이에요. 자, 이렇게 측두근 쪽을 올리다 보면은 눈가 쪽도 살짝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 측두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을 아래로 쭉 내리면은 제일 좋겠구만. 네,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얼굴이 처지는 방향이 얼굴 구석구석마다 다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제가 그린 모양대로 처지고 있고요. 또 사람마다 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술하면서 부위마다 구석구석 올려보면 처진 방향이나 각도, 양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실 하나로 측두근에서부터 턱까지 쭉 넣어서 하나로 퉁친다. 네, 올라는 가죠. 올라는 가는데 그게 제일 자연스럽고 예쁜 모양이냐? 그렇지는 또 않다는 거예요. 네, 다양한 방향으로 처지고 있는데 이 긴 실 하나로 퉁칠 수 있느냐? 그건 좀 어렵습니다. 자, 어떤 의사들은 또 45도로 당기는 걸 좋아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좋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저랑 같이 실험해 볼까요? 자, 여기를 잡고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45도로 뒤로 또 한번 밀어보세요. 광대 쪽도 마찬가지예요. 광대를 잡고 위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45도로 밀어보세요. 자, 45도로 밀 때는 잘 올라가지 않아요, 얼굴이. 자, 위로 올라갈 때는 얼굴이 잘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광대 쪽 부위에서는 아래쪽으로 처진 거예요. 위로 올라갈 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45도 쪽은 갈 방향이 없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에서 자꾸 바깥쪽 45도로 당기려는 시도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 얼굴이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얼굴도 넓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의 부분에 따라서 처지는 벡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섬세하게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줘야 예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퉁쳐서 아니 얼굴 올라갔으면 된 거 아니야?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얼굴 올리러 온 건 맞지만 예쁘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의 처지는 벡터는 이렇게 되고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실은 그 벡터를 고려해서 넣습니다. 처진 방향 그대로 넣는 것은 아니지만 이 처진 벡터가 극복될 수 있도록 각도를 잡아서 실을 넣습니다. 저는 이게 극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넣는 겁니다. 또 턱 밑에는 뒤로 당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뒤로 당기면 요게 좀 펴지는 게 좀 낫거든요. 이 마리오네트 라인이. 그러면 이거는 좀 좋아지지만 얼굴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살이 뭉쳐서 또 얼굴이 넓대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시술을 잘 했더니 점점점 얼굴이 갸름해지고 있네요. 처짐이 없죠. 지금 구술쌤이 여태까지 4번쯤 한 거거든요. 30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2년 정도마다 해서 한 4번 정도 한 거예요. 네, 가장 최근에 한 게 1월 달에 제가 영상 올렸을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해서 구술쌤의 옛날 얼굴부터 현재 얼굴까지 한 슬라이드에 담아봤는데 구술쌤이 좀 싫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그럼 여기까지만 보고. 네, 그래서 오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옛날 방식 그대로 시술하는 병원이 아직은 많을 것 같아요. 한 80% 90% 그렇게 될 것 같고 일부 선생님들만 광대가 커지지 않게 아직 시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도 10년 전에 맨 처음 배워서 할 때는 저도 광대가 커졌고 그거 솔직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광대 커지는 게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퍼지고 있나 봐요. 왜냐면 환자분들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고 또 여태까지 의사들이 해왔던 것을 보면 아직은 원래 실리프팅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의사분들도 아직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거 뭐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광대 이렇게 커지면 안 되겠죠, 이 그림처럼.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될 거, 자꾸 45도로 당기는 거, 90% 이상 45도로 당기려고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마리오네트 라인 핀다고 뒤로 자꾸 당기는 거, 이것도 아직은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